보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나이는 뜻밖에도 23살과 69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기는 50대 중반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느끼는 후회와 좌절감을 잘 이겨내면 다시 행복이 최고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연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올해 28살, 민지 씨는요, 지금 연애 중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연 누나는요, 네. 69살 때 보겠습니다. 날마다 구슬픈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 제작진. 소리 들려? 어, 들리네요. 하모니카 소리 아니에요? 하모니카 소리 맞네요. 아코디언 아니에요? 아코디언? 언덕 위에서 홀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한 남자. 하모니카. 잘하시네요. 그 소리 한번 정말 절절하다.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세상 여행이라서 안 돼요. 예예. 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울적하고 외로울 때는 하모니카를 불면은 속이 후련해서 이래 불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하모니카를 못 불어요. 집에서는 불지 못한다? 하모니카 소리에 몸서리 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혹시 아내가 그 소리를 싫어하는 걸까? 저는 하모니카 소리를 좋아해요. 우리 아저씨를 처음 만날 때도 하모니카에 반했다면 반할 정도로 하모니카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대체 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기야 하모니카 좀 불어봐라. 하모니카를 불자? 어? 어라? 이게 뭔 소리래? 강아지요? 이게 뭔 옆에서 강아지가 짖어요? 조용하든지 이거 저거요.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바깥에서 노래하는 애가 있다고요.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조용하던 집안을 한순간에 떠들썩하게 만든 범인은? 강아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바로 요 녀석. 아니, 작은 고추가 맵다고 덩치는 작아도 짖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요. 노래해요. 노래하는 거예요. 박자가 맞는데요? 네. 붙잡아요. 대만 물어봐요. 그럼 쟤도 붙여요. 붙여요. 쟤도 붙인다고. 진짜 조용하네요. 조용하네요. 아버님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서도. 난 제가 신기하다니까. 저거요. 저거요. 저거. 왜 그러죠? 이렇다 보니. 아 나가야죠. 여기서 부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걔가 저렇게 해서 같이 불잖아. 저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저렇게 집에서 불쇠였구나. 제 소리에 많이 당황하셨어요? 온 동네가 떠나가는데 네. 목을 쭉 빼고 하모니카만 불었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찢어대는 녀석. 이런데 신기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봤어? 아니야.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하모니카 집 작견 해치. 벌써 7년째 하모니카만 불었다 하면은 시끄럽게 지져내는 통에 집에서 마음 놓고 하모니카를 불어본 적이 없다는 아저씨. 먹어. 뭘 먹을 땐 안 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40년 취미 생활이 녀석 때문에 위태롭다는데. 조용해요 평소에는. 이때 또 근데 지금 먹고 있는데. 네, 먹을 때는 안 그러겠죠. 죽어. 먹느냐 마느냐 고민도 참시 바로 지저대는 녀석.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먹을 거 줘놓고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먹어. 네, 그냥 먹게 드세요. 네. 아, 먹는 걸 포기하고 노래를 하네요. 바로 먹어요. 네, 바로 먹잖아. 간식도 포기할 정도로 소리에 민감하다 민감해. 하지만 음악 소리에는 어라 영 반응이 시원찮고. 싫어해요. 시끄럽구나. 오. 하모니카는 입만 살짝 갖다 대도 하모니카만. 아이고 자동 반사요. 어? 야 진짜 신기하네요. 다른 악기는요? 글쎄 다른 악기는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피리 같은 거 불면. 그렇다면 다른 악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응을 안 해요. 가만히 있죠? 반응이 없네요. 그저 조용히 하품만 할 뿐. 아니에요.
악기란 악기는 종동원. 하지만 녀석은 제니의 흔.